시작합니다. 출발할게요. 도서관님, 도서관님. 거짓말인데요.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세요. 캐나다 거의, 캐나다 거의. 뭐라고? 아 잠깐만. 아니 캐나다 거의 맞아? 너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전문업자 말고는 뭐 누구지? 근데 그 전문업자가 바로 접니다. 지반양. 오 안녕하세요, 대령님. 어 지반양, 우리 아까 마이크 테스트 했었니 지반양? 나 왜 널 처음 보는 거 같지? 자, 아까 지반양님 마이크가 좀 너무 막 찢어지던데 한번 잠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반양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 마이크 괜찮나요? 계속 좀 길게 얘기해 봐봐. 아까 전에 막 찢어지던데 중간에 끼익끼익 막 이런 소리 났는데 그거는 지반양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길게 말해, 길게 말해. 빨리 얘기해, 길게 얘기해. 안녕하세요, 지반양입니다. 길게 얘기하랬잖아! 어 낯초 너무 많이 가려봐서. 아니 낯을 왜 가려 지금 여기 봐. 낯도 안 보이는데. 낯도 안 보이는데 낯을 왜 가리냐고. 어 지금 낯이 안 보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한양이었나? 한양이가. 장의사 희생의 재단. 장의사 희생의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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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머치 희생의 재단 어디야? 뚜머치 희생의 재단으로 왜 안 갔죠? 전 장의사가 아니에요. 됐어요, 됐어요. 해가지고 신고했습니다. 여기 희생의 재단입니다. 좋습니다. 그 시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제가 알아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제가 오리 한 마리를 잡아냈습니다. 망구씨가 악마가 떴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망고! 잠시만요. 이거 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소 중립 이상입니다. 지나가다가 검색을 했는데 붉은색 악마가 떴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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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의사 말씀하시지 마시고. 장의사 너무 티났어요. 아, 너무 티났어요. 아니 그럴 거면은 직업을 다 말해. 야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너가 장의사인 거 네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직업이라도 말하고 가지. 직업이라도. 와. 알아봅시다. 알아보겠습니다. 전 알았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망고 잘 가라. 파평윤 씨 대단한데 칭찬해줘야겠구나. 파평윤 씨가 아니 엄청난 촉으로 그걸 찍어서 맞췄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아 파평윤 씨. 네네네. 그 자리에 서주세요. 네네. 상장 최고의 촉상 파평윤 씨 귀하는 정말 엄청난 촉으로. 오.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불켜. 대도님 대도님 할 말 있어요. 어 그래 뜨거지. 방금 전에 파평윤 씨님이 진짜 탐정이면 기가지니님이 저한테 샤킹 쳤어요. 왜 뭐라고? 탐정이래시오. 기가지니? 그리고 저를 구석에다가 얘. 따로 불러시오. 기가지니가 오리 아니면 중립이다. 기가지니를 썰어라. 칼징 누구니? 칼징 누구니? 아는 칼징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가지니가 오리 아니면 중립인 게 발표됐다. 아니요, 대동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지니 말해라. 참. 사실 탐크를 낸 게 기가지니고 제가 직접 신고하면 쏘일 것 같아서 샤킹 치려고 윤씨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 야 그것도 모르고 내가 파평윤 씨한테 상장 주고 있었다 아까 전에. 상장 수여식을 다시. 대도님 1호가 썰고 쿠쿠다스가 그걸 먹었슈. 뭐? 1호가 썰고 쿠쿠다스가 먹었다고? 야 자 일단 퍼져. 야 비둘기 저기 조심하고. 한양이어라. 1호가 독서실 쪽으로 오길래 지가 본 것이 있어서 썰어버렸구먼. 근데 터지지 않았구먼. 근데 대머리 독수리가 있어요? 누가 먹었다던데? 지가 봤을 때 식인종이 먹은 것 같슈. 식인종 없는데? 식인종도 없는데? 한양이랑 저랑 같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강당에 사람 많은 데로 가더니 갑자기 뭐 이루님이 썰고 쿠쿠다스님이 먹었어요 이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봤거든요? 근데 혼자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그래서 어 뭐지 뭐지 이러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보안관 따로 있어요. 한양이 뭐죠? 어떻게 된 거지? 한양이 님이 아까 저한테 자경단이라고 말했거든요? 어? 맞아! 어 나한테도 그랬어! 어? 달아야 돼! 아니야 도도새일 수 있어! 도도새일 수 있어! 조심해! 하지마. 아, 아니 도도새인데 어떻게 썰어? 썰었잖아요. 썰었어. 지가 썰어. 그런데 썰었네. 맞네. 양치기 소년. 시체를 찾아야 한답니다. 시체를 찾아야 된다고? 예. 코코다스님이 갑자기 달려오셔서 시체를 찾아야 한답니다. 감자 튀김아 일로 와봐. 여기 야야야야야 하나 둘 하나 둘 어디야? 어. 실험실 위쪽 복도고요. 쿠코다스랑 김신이랑 지반양님인가? 셋이 같이 있다가 이 셋 중에 한 분께서 사람이 한 명 죽었다면서 우는 소리를 해가지고 돌아다니다 찾아서 바로 신고했어요. 난 마지막에 감자튀김이랑 같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반양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지반양은 어디 있었죠? 아 저는 독서실에서 미션하고
샹들리에 닦는데 저 미션하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닦는 거 그거 사보타지 미션 아닌가요? 사보 아니에요. 노란색으로 떴어요. 어쨌든 거기가 사보가 뜨는 자리인데 그 왜 옛 선비들은 대나무 아래서 가끔도 고쳐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 말의 뜻을 아십니까? 조심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러면 어쩔 수가 없구만. 어 뭐야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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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새인가? 썰어 썰어 썰어라. 칼직 남았니? 칼이 안 남아. 칼직 없슈. 아 칼직이 없어 지금? 기가진이를 죽여야겠구만. 탐정을 죽여야 돼. 탐정. 탐정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지 않나? 어? 어 왜요 왜요? 너 뭐야? 너 도도새야 뭐야? 확실히 얘기해 줘. 어 근데 대도님 한양이님 왜 썰었는지 아직 풀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한양이가 왜 썰었는지 여기서 유일하게 썰 수 있는 거 걔밖에 없는 거잖아. 걔가 한 발을 썰었는지 두 명을 썰었는지 어떻게 알아? 오랜만에 그 감자튀김 띠리리 띠리리 소리 한번 듣자. 노래 한번 불러줘. 오랜만에 듣자. 띠리리 뚜루리 뚜루루 대도님 파평윤 씨가 아니 대도님 저랑 김신이랑 둘이 오리가 돼버렸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 진짜? 야야야 조심 한양이가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썰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 그 아니에요 그거 지금 위험한 생각. 근데 갑자기 없어졌다는 것도 그렇고 너 혹시 먹었다거나 그러진 않았겠지? 그거 정말 그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는 선량한 거위지라. 알았어 일단 비둘기 조심. 비둘기 조심. 어 야야 총 쳐줘 총 어딨어? 총 어딨어? 총. 뭐야? 뭐죠? 이거 그러면은 제가 이제 독서실에서 종을 찾으세요라는 미션이 떠가지고 보일러실 실험실을 통해서 쭉 이제 T자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T자 중앙에서 갑자기 신고가 됐어요. 근데 그 위에 바로 김신님이 왔다 갔다 도리도리 계속하고 있었는데 신고가 안 됐어요. 김신! 아니 그거 왜 전문업자가 아직도 살아있는 건데? 김신 이때쯤이면 본인 직업을 공개하세요. 지금 암살자 때문에 지금 직업을 깔 수는 없고 본인의 직업은 뭐죠? 비둘기인가요? 제가 왜 까야 되죠? 본인이 전문업자신가요? 다섯 명 남았고 만약에 오리가 두 명 남았다면 잘못 죽이면 오리 승리잖아요 이게. 아 오리 승리구나. 한 명 쏘면 아 그러면 아 감튀 개기 시키고 왜 저를 죽이신 거죠? 감튀 겁나 웃겼던 게 네, 롯데리아 감자튀김 소리 해달라고 했더니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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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러길래 그때 딱 죽였어. 네, 딱 죽였어. 미안해 감튀야.